벤자민의 훈입니다. 꼬름입니다. 꼬름이가 위스키를 처음 먹어봐요. 꼬름이가 얼마 전에 26세 생일이 지났죠. 근데 한 번도 위스키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그래서 위스키를 한번 먹여보고 꼬름의 반응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먹어요 저희? 이거 소주처럼 먹는 거예요? 그 얼마 안에 안 세니까 소주처럼 쭉 마시면 돼요. 도수가 어떻게 해요? 40도. 오, 너무 센데? 잠깐만. 뮤직비디오 이런데 보면은 막 한 번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난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아 진짜요? 좀 더 순하게 먹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주세요. 아 이 정도밖에 안 달아요. 아니 뭔가 그 큰 잔인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상해. 처음 먹는 애 같지 않아? 아니 큰 잔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상해. 이러면 뭐가 더 순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아 부드러워져요? 너! 어어어어 아, 아, 아. 목이 순해져요. 목이 아파요. 막 목을 때리는데요? 어! 언더라고 하면 좀 부드럽잖아. 근데 가슴이 아파. 지극하신 분도 괜찮네. 짜잔! 그래서 얘를 준비했지. 뭔데요? 안에 반지가 들어있어. 아 지금 영상으로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겠다. 아니 그냥 술을 먹으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포즈 하셔도 돼요. 오늘은 독특한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얼음안에 이렇게 반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꽃잎도 하나 들어있죠. 여기도 다양한 모양의 얼음들이 있어요. 근데 얼음이 보통 하얀데 이거는 안에 반지가 깔끔하게 나와요. 그만. 오 진짜로? 어 진짜 투명하다. 이제 이걸 얼음 다 녹아야 가질 수 있는 반지인가요? 어, 그러니까 얼음이 녹을 때까지 마시면 돼. 아, 그래요? 괜찮네. 오늘 주부라인가? 와, 근데 되게 이쁘다. 이 얼음이 이쁘니까 술도 맛있어 보여. 어, 어? 부드러운데? 맛있어, 진짜로. 그걸 다 먹었어, 벌써. 어, 맛있어요. 진짜 부드러워. 얼음, 아니, 얼음이 이쁘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 이 얼음을 녹여서 반지를 가져가고 갈 겁니다. 빨리 안 마셔도 돼. 아이 위스키 원래 원샷 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마셔도 돼. 아 그래? 아니 영화나 뮤직비디오 보면 다들 막 수영한 아저씨가 한 번에 다 마시던데? 말로마가 잘못했네. 아, 근데 이거 한 번에 넘어가는 맛입니다. 얼음을 녹이기 위해 계속 먹게 돼요. 그리고 이 잔은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잔이 아니라 여기 밑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기도 하고. 오, 이쁘다. 와, 시원해. 와, 진짜 부드럽다. 그죠? 부드럽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12년산이에요. 12년산 뭐가 달라요? 좀 싼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30년산 맛이 났었어. 아니 이거 좀 과장이 아니고요. 진짜 그 독하고 짜릿한 맛이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오래될수록 부드러워졌거든요? 내부 오는 거지. 근데 30년은 너무 비싸. 우리의 제작비로는 사기가 좀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보통 얼음이었으면 진짜 빨리 녹았을 텐데 보통 얼음하고 이거하고 녹는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좀 신기하다. 이거 한국에서는 없는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아마 한국 최초로 해보는 것 같은데 일반 얼음은 지금 거의 6도에서 계속 하다가 7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얼음 몰드에서는 3도 되니까 계속 유지가 돼요. 어, 맛도 다르겠다. 맛해봐. 이거부터. 이거부터요? 비교를 한 거. 아 진짜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6잔째. 너무 밍밍해. 독한 게 없고 한 게 없어. 어,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았네. 그치,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서 밍밍해. 어, 좀 가요. 이건 어때? 이거요? 이건 우선 이쁘다. 이거 맛이 남아있어요. 그 진짜 아무 맛도 없는데 이거 진짜 술맛이 남아있어요. 오! 그죠?
강렬한 향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좀 더 차갑다. 이게 유리잔이라서 더 차가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상도예요? 항상 언드랑 할 때 고민이 얼음이 녹으니까 밋밋해지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10분이 지금 훨씬 지났거든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모양이 진짜 다양하고 여기 아래는 반지가 들어있는 게 보이죠? 투명하게 이렇게 반지가 딱 눈에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쁜 꽃이 있네요. 이거 진짜 이쁘다. 보통 이렇게 모양을 내려면 얼음을 깎아야 되는데 이건 특별한 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놀랍네요. 아, 이 틀에 있으면 이거 나도 해가지고 야 그거 맥주 마실 때 있잖아요. 그 피처 2층에다가 하나 탁 넣어놓으면 빨리 안 나오고 비만 하면 진짜 지금 좋겠어요. 그 틀 제가 가져올까요? 미국에서 판다 그러니까 미국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구매해보세요. 아니 네가 미국 갈 때나 사.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오, 기다려봐. 어? 제가 오빠를 위해 미국에서 가져왔어. 흔적이가 났네요. 오 크다. 짠. 아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 물 넣고 얼리면 되는 건가? 네 여기다 물을 넣고 그냥 그대로 냉동고에 넣으면 된답니다. 한국에서 팔 때는 빨리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 꼬르미가 처음 위스키를 먹어봤는데 꼬르미의 반응을 집중하려고 저는 말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오늘 위스키 처음 맛보니까 어땠어? 참고로 벌써 지금 7잔째인데 다 마셔봐요. 제가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제가 다 마셨어. 여기서 먹으니까 좀 맛있어요. 시트레이? 그냥 마시는 거는 제가 너무 넘어가는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느껴지는 거예요. 뜨겁고 막 열 오르고 그래서 막 목도 아팠는데 그래서 이것만 먹으라 했으면 전 못 먹었을 것 같고 일반 얼음이 너무 빨리 녹대요. 벌써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는 중에도 녹아서 이렇게 거의 물이 돼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것도 약간 목이 아팠어요. 썼는데 계속 얼음이 녹으니까 나중에 술만 안 나고 물만 날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남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여기에 먹을 때 이 잔이 마음에 들어. 이 잔이랑 얼음이 여기까지. 빨리 방송을 끝내야 되네요. 저희들의 다양한 소재에 대한 저희들의 응원 계속됩니다. 비타민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끄덕끄덕. 또 만나요. 근데 나 진짜 취했어.